중요한 거는 일단 실기고 성적도 이렇게 적당한 게 좋지만 이제 실기가 어느 정도 많이 있어야 훨씬 더 편안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성적이 6등급이어서 괜찮은 편이었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실기 높게 시작해서 더 많이 좀 불안하고 되게 떨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실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We will make so much more. We'll make a new. 성적 관리는 학교에서 계속 하면서 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복습이나 이렇게 예습을 계속 해주고 특히 막 공부를 하겠다고 실기하는 시간을 빼면서 공부를 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. You will need to be or not to be. 그것보다 일단 선생님이 목표를 낮추거나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지금 진짜 마음이나 심정을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얘기를 해서 해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안 느껴졌었어요. 기쁜 것보다는 좀 발표 나기 전에 되게 막 좀 실수한 건 없나, 빠뜨린 건 없나, 그리고 나중에 합격증을 받고 나서 아 진짜 합격했구나 싶어서 계속 선생님들한테 감사하고 부모님한테 감사했어요. 진수 화이팅!